눈이 작아서 어?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는 좀 안 하지 않았어요? 아, 저희는 뭐 이런 것만 해요. 아, 저희는 뭐 이런 것만 해요. 왜 몇 번 했는지 몰라. 아니, 문기 씨가 또 기린을 넣어서 탄 거 같아. 아니, 얘는 또 탄다! 어디야? 아니, 얘는 또 탄다! 어디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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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달려! 아니, 이거 바닥을. 아니, 길을 타는 게 꿈인데. 김동준 씨. 준아. 안녕하세요. 지혜야. 우리 그 2015. 야, 근데 너무 오래됐네. 5년 만에 준. 5년 만에. 와, 진짜. 준아 선배님이랑 같이. 아, 맞아. 바닷가에서. 준아 선배님이랑. 잘생겼다. 바닷가에서. 왜? 뭐? 아니, 근데 왜요? 왜요? 계속, 계속 잘생겼어. 계속 나한테 잘생겼어. 너 그만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잘생겼다며. 오디오 들어갔어. 잠깐만, 저기 소민이 자리 바꿔. 안 되겠다. 지호 나와, 가. 어, 아, 왜 싫어?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 오케이. 자, 일단 저 우리 그 동준 씨. 자, 오늘 또 짝꿍 되고 싶은 분 있어요? 저 있어요. 아, 누구? 되게 궁금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되게 궁금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얘기했던 분. 누굽니까? 누굽니까? 소민 씨. 아! 소민 씨. 아! 어, 야, 큰일 났다. 야, 왜 불을 지죠? 방향 잡고. 애 남의 불을. 방향 잡고. 야, 얘 왜 이래. 불을 지죠. 형, 불을 질러. 불을 지져가. 당을 지져고. 당을 지져. 우리 잔인하게 얘기해요. 당을 지져고. 불을 질러. 어쨌든. 아니, 불을 지져가 뭐야. 불을 지져. 왜 불을 지죠? 야, 너 괜히 그러지 마. 얘 진짜야. 아,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근데 동준 씨, 뭐 남친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아니야. 누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나. 오해를 엄청 하더라고. 아, 쟤도 나를 오늘 기대하고 왔다. 아, 그러니까. 아,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쟤 봐, 형. 쟤 TV만 안 가져왔지. 지금 휴가철이야. 네. 누구랑 함께 떠납니다. 오늘. 네. 네. 오늘 떠나요. 쟤 지금 준비하고 왔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 네. 자, 우리 그 다음은 원영 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영이가 지금 저기 진짜 실례지만 지금 잠깐 1년 사이 못 본 사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원영 씨가요? 아마 재석 선배님 마지막에 뵀을 때보다는 2cm, 3cm는 더 큰 거 아니, 그러니까. 계속 크고 있구나. 장도연이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아, 저도 자, 긴장. 조용. 나도 긴장하고 있어. 아니, 장도연 나왔으면 나 하도 되잖아. 나 하지 뭐 그만해. 아니 지금 원영이 얘기한 거 있잖아. 두 개 나왔다. 두 개 두 개야. 아, 수만간 재석이. 그만해. 자, 원영 씨는 지금 그 키가 큰 이유로 네. 아, 주변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스트레스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하셔서 원래는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약간씩 네.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얘기를 좀 자주 물어봅니까, 원영 씨한테? 어, 아직도 크고 있냐가 아. 먼저고 더 큰 것 같다. 어. 다 말씀하셨네. 다 말씀하셨네. 왜 술쳐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아,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아니, 진짜. 원영이를 못 알아봤어. 원영이 처음에 누가 와서 인사를 하고. 아, 예. 오케이. 아니, 그 사실 워낙 표정 연기를 잘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이 표정 연기 좀 팁들이 좀 있대요. 사실 노래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표정으로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원영 씨가 좀 중점을 두는 그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제 파트가 있는데 너의 마법에 난 깨어나가 있는데 그냥 뭐 평범하게는 여기 보면 될까요? 네. 너의 마법에 난 깨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평범해? 이게 평범해? 아. 근데 이걸 좀 약간 넣어서 해주세요. 이거 약간 이제 스타일로. 네. 무대 버전 네. 제 스타일로 하면 너의 마법에 난 깨어나. 오! 살리는구나. 잘한다, 내면서. 그 잠깐 사이에 눈이. 아, 그렇지. 저렇게 쉽지 않네. 아, 정국 씨도 그 노래 가사를 표현할 때 좀 그런 게 좀 있나요? 있지. 한번 해봐. 아, 저는 뭐 표현, 눈이 작아서 어?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는 좀 안 하지 않았어요? 아, 저희는 뭐 이런 것만 해요. 아, 저희는 뭐 이런 것만 해요. 왜 몇 번 했는지 몰라. 왜? 너는 왜 노래 들었고 늘 발로 치고. 너는 왜 그러냐고. 표현 안 했어. 너는 표현 안 했어. 아. 자, 우리 원영 씨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자, 다음 우리, 야, 이거 오랜만에.
누구야? 아니 우리 첫 출연인데 우리 우기 씨. 누구예요? 사실 우리 중국인이죠. 네. 네. 자 우리 그 우기 씨도 이 첫 출연인데 소감 네. 한마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너무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고 네. 중국에서도 러닝맨 거기서 작년에 MC로 한. 어? 아 중국을 한 적이 있네. 아 중국판 러닝맨을? 네. 아니 그 사실 우기 씨가 평소에 기린을 진짜 좋아한대요. 어? 맞아요. 실제로 기린을 너무 좋아해요? 저 사실 꿈은 기린 타보는 거였어요. 야, 한번 타봐. 기린 타봐. 아니, 실제 기린 타보는 거지. 실제 기린 타보는 거지. 타봐. 기린 맞아라. 아니, 그래서 내가. 야, 빨리 타. 아니, 형. 봐봐. 아니, 바닥에 타봐. 형이 왜 타? 아니야, 서서 타야지, 서서. 기린 서서 타야지. 일단 실감나게 기린처럼 한번 이렇게 뛰어와줘. 아니, 내가 이거를. 아니, 내가 이거를. 아니. 아, 우기를 왜 타? 낮춰봐, 낮춰봐, 오케이. 아, 진짜요? 아니 우기 씨가 또 기린을 너무 타. 아니 얘는 또 탄다. 아니 얘는 또 탄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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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가자, 달려. 아니 그 바닥을, 아니 기린을 타는 게 꿈인데 나를 못 타냐고. 됐다, 오케이. 야 소원 이뤘다. 오케이. 됐다. 어때, 어때, 자, 어때? 우기의 소원 성취. 성취.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 프로. 오 우기. 자 다음은 우리 미조. 미조. 요즘 그 어때요? 좀 그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뭐 음반 활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야 왜 이렇게 질문이 어려워 쟤는? 야 가벼운 거 던져. 순간 나도 심장이 터질 뻔했어. 뭔 소리야 저거? 이게 얼마나?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지? 이게 뭐 원래 팔꿈치 알리려고 그랬어. 우기는 기린 태워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미조. 미조는 우리 행사 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활동하기 힘든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미조 씨는 그 우리 런닝맨 출연한 거 어머님이 보시고 뭐 별 얘기 안 하시던가요? 욕을 한 바가지도 못 했어요. 왜? 최고였어. 제가 최고였어. 재밌었는데 엄마는 내가 여자니까 의자에 막 이렇게 앉고 있었더라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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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욕을! 야 미조가 어머니와 다리를 그게 보니까 좋으셔. 너무 좋잖아요.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지금 제일 당황한 게 원영이에요. 예. 아 우리 아이돌 선배가. 네. 예. 지르니까. 아, 다양한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예능 쪽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원영이 지금 의미 없이 이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요 이걸? 예. 예 좋아요. 자 다음 우리 소유 씨. 예. 아 진짜 오랜만이다 소유야. 아 우리 그 본명 강지연 씨입니다. 네. 어떻게 알아? 지연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여름마다 우리가 그 몇 년째 하는 얘기가 시스타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죠. 여름 그룹이 없어 여름 그룹. 아. 아니 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지 않아요? 많이 들어서 이번에 그래서 앨범이 나옵니다. 야! 이번에 그래서 앨범이 나옵니다. 야! 내신 최초 공개네 최초 공개. 아, 야 형님 이거 봐. 내신 혼자. 아 혼자 나와. 혼자. 야 혼자. 아 혼자 나와. 혼자. 야 너무 아쉬워. 아 그게 아니라 시스타 물어봤는데 네 혼자 이래. 시스타. 왜 이래 오늘. 시스타지만 우리는 소희야. 우리는 지연아. 소희야 이해 이해. 이해 미안하긴 한데. 아니 얘기의 흐름이. 약간 멘트 흐름이 그렇긴 했어. 흐름이 약간 시스타의 완전체. 나 오해했어. 시스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흐름. 여름 노래로 나오는구나. 여름 노래. 시원한 여름 노래로 나옵니다. 자 우리 일단 그 소유 씨가 이번에 또 그 얘기한 대로 여름 노래가 하나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한번 들어봐야죠. 오. 아 소유 목소리 좋아. 와. 겁나 좋아, 씨! 시작부터 좋다, 야. 오! 해본. 아! 아차! 머리! 오! 머리! 오! 머리! 오케이! 혹시 여름 노래 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 그래. 그래, 여름 노래. 이게 여름이야, 이게 여름이야. 잘한다, 잘해. 달라, 달라. 자, 다음은 우리 도현 씨. 자, 우리 개그계인 장도현이 있고요. 네, 또 우리 가요계인 김도현이 있습니다. 네.
아, 그동안 좀 도희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드라마 촬영 준비도 하고. 오, 드라마. 네. 예전에 드라마 나왔잖아요.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아. 너 봤잖아. 좋아했잖아. 네. 그런 얘기 좀 해. 너 좀 일 안 할래? 아니, 아니야. 일 좀 해. 그 드라마에 나왔잖아. 너 왜 이렇게 역시 나갔구나. 아니, 오빠. 너 좀 나가 있어라. 아니야. 자, 우리 그 도영 씨까지 해가지고 예, 오늘 또 함께 해줄 여섯 분의 게스트에게 박수 한번.